자, 오늘 2021년 5월 14일입니다. 예, 오늘은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있을지, 5월 16일부터 5월 22일까지, 예, 어떤 일들이 또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지 알아보는 주간 증시일정 시간입니다. 자,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요일부터, 예, 보면은 PNH 테크 보호예수 해제가 있고요. 예, 보호예수 해제 이때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 해외여행 허용 예정. 야, 영국은 이제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보면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코로나 그쪽을 좀 벗어나서 해외여행을 이제 허락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허가를 합니다. 보면은 이스라엘 영국 정부 코로나19 감염이나 백신 접종 상황에 따라 각국 지역을 신호등과 같은 적확 녹색으로 분류했다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브루나이 12개 국가는 이 녹색 국가. 정부가 지정한 녹색 국가에서 귀국한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격리 조치를 면제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황색 국가네요. 아직 노란색이네. 예, 아직 녹색으로 가려면 한국은 좀더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mRNA 백신 개발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제 정부가 나서서 좀 이렇게 해줘야지. 정부가 나서서 합니다. 그러면은 mRNA 백신 개발 관련해가지고 뭐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이거 개발하고 있는 업체들 오를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자가 검사 키트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더 가겠네. 이거 자가 검사 키트 관련 종목들 있죠? 야, 이거 상승 더 나오겠는데. 진단 키트가 지금 보면은 눌림이 왔거든요. 예, 눌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리고 야, 현대가 지금 문제입니다. 자동차 업계 지금 문제예요. 보면은 현대차 보면 투싼, 넥쏘 생산 라인도 가동 중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동 중단이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수급 때문에 반도체 수급 문제로 가동 중단 나와 있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 소아 2 공장이 또 가동 중단이에요. 이것도 지금 정부가 나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면은 에어백 유닛 컨트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반도체 부족으로 이거를 또 만들 수 없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중단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 업계들, 예, 조심해야 돼요. 지금 특히 부품주들이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페사크가 월요일날 보유예수 해제가 또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이거 뭐야? 야, 바이든이, 자, 이거 먼저 볼게요. 바이든이 포드 전기차 공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예, 바이든이 약간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쪽에 지금 무게를 싣는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자동차 배터리, 그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건지 보면은 해당 일자는 포드의 전기차 라이트닝 공개 행사 하루 전인 것, 자신의 친환경차 정책을 경영진에게 설명할 것으로 알려짐. 야, 이게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하나 싶기도 하네요. 국내 기업 중 SK이노베이션이 해당 포드 공장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있다. SKI 테크놀로지도 이제 슬슬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배당급 지급을 합니다. 그게 이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날 삼성전자가 이제 배당금 지급하는데 그 규모는 한 주당 361원. 지난번보다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한뭐 400원대였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최저임금 제2차 전원회의가 진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그 최저임금 관련, 이번에 또 오르겠죠? 근데 얼마나 올릴지 그거를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 보면, 명단 위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보면은, 야, 5월 18일부터는 현대차 배뉴 생산 라인이 또 가동 중단이 됩니다. 예, 가동 중단이 되고요. 반도체 관련주들 한 슈팅 나올 때가 됐는데 슈팅 안 나온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호에서 해제되는 종목들이 4종목 정도 또 있습니다. 크리스탈 지노믹스 요것도 있고 엔투텍 있고요. 고바이오랩 있고요. 그리고 기업은행까지. 예, 얘도 이제 보호에서 해제가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것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FOMC 의사록 공개, 요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금리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아요. 국채, 금리,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요거, 연방 이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낙스닥 미국 그 지수도 아마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보면은, 야, 이거 이제 슬슬 코로나가 풀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예, 백신을 맞아서 그런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인원 제한 폐지입니다. 인원 제한 폐지. 다음 주 수요일부터고요. 예, 인원 제한 폐지란 얘기는 이제는 뭐 5명 이렇지 않고요. 4명 이렇게 안 하고 코로나 이거 상관없이 인원 다 같이 이렇게 식당을 갈수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체육관, 각종 편의 시설 등등 갈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나라도 그러면 이제 영화관 같은 데서 마스크 쓰고 영화 볼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CGV나 얘네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A 플러스 에셋, 그리고 TNL 얘네도 보유예수 해제가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것들. 미국 대통령, 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 이때 이야기하는 것들이 반도체 뭐 그리고 남북 경협, 철도, 2차전지, 코로나 치료제, 백신 개발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상당히 엮이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대북, 야 대북주가 지금 레디하고 있던데 대북주 올라가는 거 아니야? 사실 저도 신규주를 지금 좀 사고 싶은데 지수가 고점이어서 신규 종목을 지금 많이 안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봐둔 종목은 많이 있어요. 요거 유튜브 멤버십에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모더나 백신 요거 최종 점검위원회 최종 허가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더나가 이제 국내에 들어올 수 있겠네. 예, 보면은 모더나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최종 점검위원회 회의를 열고 최종 허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놓을 예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식약처 안전성 이런 것들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DMZ 포럼을 또 개최한다고 합니다. 야, 이거 관련주들 다음 주 상당히 움직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5월 21일까지 킨텍스에서 요거 100명의 연사가 참여해서 DMZ 포럼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상관없이 이제 그냥 하네요. 자, 그리고 BTS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발매한다고 합니다. BTS. 그래, 군대 면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어쨌든, 지금 이제 BTS가 또 컴백한다고 하니까 엔터 종목들도 한 번쯤 볼 필요가 있겠죠. 예, 버터는 댄스팝 기반의 신나고 경쾌한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성 이노베이션, 이삭 엔지니어링, 장원테크, 주현테크, KH 필룩스. 얘네 다 보유예수 해제입니다. 야, 이거 종목들 지금 공매도랑 뭐 겹쳐가지고 보유에서 해제되는 종목들 조금 조심하세요. 지금 공매도랑 겹쳐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락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전 보여지거든요. 자, 그리고 쭉 보면은 그리고 나서는 딱히 중요한 것들이 안 보이네요. 의료기기 이런 건뭐 아닌 것 같고, 네, 한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중요한 것들 본다고 하면 대북주가 지금 조금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대북주 한번 보시고요. 모더나 관련주, 예, 지금 이제 마지막 불꽃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 조 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요거 상당히 중요해 보이고요. 예, 그리고 요거 금리 한번 봐야 되니까 우리가 금리랑 뭐 국채 뭐 이런 것들 지금 움직임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전기차 요것도 한번 볼게요. 반도체 관련주들 네, 지금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봐야 될것 같고, mRNA 백신 예, 요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요거 자가검사 키트까지 예,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한번 집어봤습니다. 다음 주도 시장이 다음 주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주말간에 일단 무슨 얘기가 나올지 한번 보고요. 주말 동안에 미국 선물이 어떻게 움직일지 보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